네, 청와대는 무엇보다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북한의 진정성을 확인할 수 있는 첫 시험대로 추석을 전후로 한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꼽고 있는데요. 상봉을 기다리고 있는 이산가족의 마음은 어떨까요? 심구섭 남북이산가족협의회 대표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심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남북 고위급 접촉의 결과 이산가족 상봉을 진행하고 정례화하기 위한 협의를 한다는 합의 내용이 전해졌습니다. 이 소식 듣고 어떤 마음 드셨습니까? 네, 저희는 무엇보다 43시간 동안의 협상 끝에 대결 국면이 우선 해소되고 이산가족 상봉 문제가 협의하게 된 데 대해서 대통령에게 고맙게 생각합니다. 네. 그러나 앞으로 이산가족 문제가 어떻게 진행될지 또 종전과 같이 20년 동안에 100명씩의 4,000명 만난 그런 전시성 행사가 되지 않을까 모두 네. 걱정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전시성 행사가 되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다는 말씀이신데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어쨌든 다음 달 추석을 전후로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진행한다고 하죠. 네. 무려 1년 7개월 만이라고 하던데요. 기다리는 네. 분들은 많이 계시죠? 많습니다. 어떤 말씀들을 좀 나누고 계십니까? 지금 이산가족 신청한 사람이 13만 명 정도 되는데 네. 그중에 지금 많이 사망하고 네. 생존한 사람이 6만 6천 명 정도 됩니다. 네. 그리고 5만 7천 명이 지금 그 생사 확인 못하고 있는데 네.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20년 동안에 겨우 4천 명 정도가 만났습니다. 네. 앞으로 이 그 100명씩 그 만나고 한다는 것은 저희가 상상할 수도 없고 이미 그 결정되었으면은 앞으로 그 좀 더 다른 방향으로 네. 1년에 그 저 300명, 500명 이렇게 그 저 방향을 바꾸고 네. 설사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이산가족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100명씩 200명씩 만나가지고 이 많은 이산가족 언제 그 문제 해결되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번에 그 남북 간에 그 회담이 된다 하면은 좀 획기적인 방법으로 개선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간절합니다. 네, 획기적인 대안이 필요하다 말씀 주셨는데요. 말씀하신 네. 것처럼 지금 곧 대한적십자사가 우리나라에서 네. 상봉을 신청한 6만여 명의 생사를 확인하는 작업에 이제 착수한다고 하는데요. 지금 네. 이 대표님 말씀처럼 이산가족 상봉 기다리는 분들 대부분 연세가 굉장히 많으시죠? 그렇습니다. 지금 그 생존한 분들이 5만 7천 명 정도 되는데 네. 그중에 지금 생사 확인조차 못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네. 지금 저희가 민간단체에서 그 저희 같은 민간단체에서 생사 확인을 확인한 사람들이 거의 그 정도 됩니다. 네. 또 상봉한 사람이 약 4천 명 되는데 당국 간의 합의에서 상봉된 사람하고 저희가 그 민간단체의 한 사람은 거의 비슷해요. 네. 그럼 앞으로 이 정부에서 얼마나 그 저기 많은 사람들 그 만나게 해줄 것인가, 네. 상봉해 줄 것인가, 거기에 앞서 가지고 저희는 그 생사 확인이 우선 그 제일 급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 그 앞으로 여생이 얼마 남지 않은 사람들인데 그냥 그저 1년 그 형식상 그 100명씩 만나고 이런 네. 걸 지향하고 저희가 바라는 것은 영상 상봉이라든가 이런 걸 좀 추진했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네, 그러니까 추석이나 설에 뭐 한 100명 내외씩 이 형식적으로 상봉하는 것은 언제 다 만날지 기약이 없다. 그래서 대표님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가족 네. 생사 확인부터 해달라. 엽서나 그렇습니다. 서신이라도 보낼 수 있게 해달라. 지금 말씀하신 네. 것은 영상 만남이라도 하게 해달라. 이 강조해 그렇습니다. 오신 내용들인데요. 네. 이런 것들이 좀 확대돼 나간다면 이산가족분들에게는 직접적인 좀 도움이 되겠습니까? 지금 그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네. 100명씩 만나는 것도 앞으로 그 이 남쪽에서는 큰 부담이 안 되는데 네. 실질적으로 북한에서는 그 100명씩 나오는 것도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 네. 저희는 그 부산에서 가령 그 저 금강산에 가는 게 뭐 한달 전에 가는데 네. 북한의 그 실정을 본다면은 저 함경북도에서 또 함경 그 황해남 그 황해도에서 개항에 와서 그 일단 교육을 받고 그리고 그 금강산에 나온다는 것이 네.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북한의 실정을 안다 하면은 이제 그런 방향을 지향하고 상봉도 중요합니다. 네. 상봉도 중요하지만은 우선 그 생사 확인을 해가지고 한 다음에
거기에 그 편지라도 보내주고 엽서라도 보내주고 이래서 나 혈육 간에 그 교류가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 편지를 그동안에 몇 번 했습니다. 예. 그 테레비 앞에 만나가지고 보고서 손을 그 테레비 화면을 손을 만지고 하는데 네. 그래도 편지를 보고 서신 그 저 엽서를 보는 것보다 그게 낫습니다. 네. 그러면은 영상 그 상봉이 불과 그 몇 번 안 됐는데 예. 약 400명이 그 만났어요. 네. 이런 방향을 좀 추진하고 저희가 바라는 것은 이번에 그 생사 확인 그 뭐 지금 그 상당히 많이 신청하고 있는데 네. 이런 사람들의 생사 확인을 한다는 것은 남북 간에 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은 생사 확인한 다음에 편지 왕래하는 건데 거기에 앞서 가지고 지금 그 저 금강산에서 만난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 이분들 만난 다음에 그냥 방치하고 있어요. 그냥 만난 다음에 헤어지고 그 다음에 10년 되고 지금 20년 됐지만은 이분들이 북한의 가족이 그동안에 살아 있는지 또 뭐 잘 있는지 이런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네. 정부에서 이미 상봉한 2천 명들에 대해서 남북한에 한테서 4천 명인데 네. 이분들에게 서신 왕래하게 해주는 게 급하고. 저희가 지금 그 저 이산가족협회에서 말이죠. 네. 저희가 민간단체에서 북한의 그 금강산에서 만난 사람들을 합법적으로 만났기 때문에 중국을 통해 가지고 또 일본을 통해 가지고 또 미국 통해 가지고 편지 방대를 추천하고 있습니다. 네. 또 생활 필수품 옷이라든가 뭐 하다못해 그 비누라든가 이런 네. 걸 갖다가 저희가 북한의 가족에게 보내고 하는데 가는 데는 한 달 반 정도 걸립니다. 네. 또 답장 오는데 한 달 반 정도 걸리는데 네. 이런 걸 저희 민간단체에서도 할 수 있는데 정부에서는 그냥 보고만 있느냐 이겁니다. 물론 네. 정부에서 지원해 줘요. 저희 그 이산가족협회는 정부의 그 통일부 산하에서 단체이기 때문에 네.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데 앞으로 이런 걸 그 저 민간단체를 통해서 하든지 네. 아니면은 정부에서 그 저 하든지 아니면은 적시자사에서 그 하든지 해가지고 좀 활성화해서 이 이산가족의 한을 푸는 방향 네. 가장 기본적인 인권 문제 아닙니까? 그렇죠. 혈육관에 그 이런 걸 소식을 모르고 그냥 그 50년, 60년 이렇게 보낸다는 게 이건 우리나라만 겪는 비극입니다. 네. 이런 문제를 해결해 줬으면 하는 간절한 네. 마음입니다. 대표님은 혹시 정부 이산가족 상봉을 통해서 북에 계신 이 가족 만나보신 적 있으세요? 아, 저는 그 1947년도 네. 38선을 넘어와서 아버지하고 제가 넘어왔고 네. 북한의 어머니하고 동생이 둘이 있었습니다. 네. 그다음에 38선이 맥히고 또 6.25 전쟁 터지고 해서 가족 생사를 몰랐어요. 네. 그러다가 1947년도 47년 만에 남동생을 합법적으로 만났습니다. 네. 그래서 네. 그런데 그리고 한 20년 뒤에 거의 돼가지 않습니까? 네. 동생을 그 남동생 만났지만은 여동생 만나지 못했는데 네. 작년에 편지용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오빠, 제가 오빠 무릎 위에서 놀던 그 재롱 부리던 제가 이젠 파파 할머니가 되었습니다. 네. 이건 제 혼자의 비극이 아니고 모든 이산가족들의 비극입니다. 근데 저는 다행히 동생의 편지를 받고 작년도 편지 받고 지금 그 편지 왕래합니다. 무릎도 보내주는데 저는 행운하고 이 많은 이산가족들이 그런 아픔을 어디에 가서 하소연도 못하고 그냥 밤 새우고 이런 그 비극을 정부에서 네. 이 당국자의 담당한 네. 분들이 내일같이 내 그 형제같이 네. 자기 자신일같이 생각해가지고 이번 기회에 좀 더 관심 갖고 네. 좀 근본적인 문제 해결해 주길 네. 바랍니다. 대표님 정부가 이제 어떤 일을 좀 해야 할지 대표님 말씀에서 많은 또 시사점을 네. 얻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심구섭 남북이산가족협의회 대표였습니다.